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대벤저 카벨 데리콘 해보겠습니다. 자, 들어간다.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누르고 Q를 쓰고 W를 쓰고 뭔가 이상한 것 같은데? 아, 잘 모르겠지만 열심히 때리고 있습니다. 아, 쉴드 체이스 써주고요. 아주 좋은 지적입니다. 야, 날라갔군요. 좋았습니다. 좋았습니다. 아, 얘는 왜 캐릭터가 다 바닥에 붙어서 써야 되냐? 나와 빨리. 쉴드 체이서밖에 쓸 게 없는데? 아, 왜 안 나오냐? 아, 잘못 눌렀다. 오야, 위험했어, 위험했어. 빨랐는데? 이걸 예상했지. 아, 이때 이걸 껐어야 됐는데 아니랬구만. 아니랬어. 아니랬어. 아, 일로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거의 거친 것 같다. 하지만 컨트롤을 극복을 해주고. 아 죽었다. 아 체력 먹었으면 살았겠는데? 독을 풀고 싶은데? 지금 아 죽었다. 아, 잠깐만 이거 어떻게 풉니까? 저... 어떡하냐 이거? 아... 또 위기 이러고만. 아... 위기가 찾아왔어. 오우 살고 보자. 어. 깨야 되니까 안전하게 가자고. 안전하게 깨다 깨자. 천천히 하자. 천천히. 아 설마 이게 다진 않겠지? 설마 다겠어? 호호! 아 그렇지. 아, 이렇게 깨야 되는 건가? 아. 아, 네. 아, 반갑습니다.
네, 잘 봤는데요. 그 네네. 문제가 네네. 여러 가지가 제가 좀 이거 재도전 하시는 거죠? 안 되나요? 원하십니까? 좀 아까운데. 네네. 제가 일부러 안깬거 아시지요? 네네. 이게 또 업적을 위해서 제가 또 남겨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까? 네네. 어렵지 않은 것을 제가 보여드리기 위함이지요. 네. 네네. 알겠습니다. 뭐 궁금하신 사항 또 있으신가요? 템스팅이요. 제가 이제 좀 상위보스를 점점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제가 아직은, 그니까 네네. 이 계획을 그 테라버닝으로 키웠거든요. 데벤저럴이요? 네, 그래서 이 캐릭이 미니언도 없고 링크도 없고 그래갖고, 이제 템 세팅 자체를 이제 뭐 카루타, 엠프솔 뭐 이런 거를 밑잠만 굽고 이렇게 맞췄거든요. 네네. 그래서 문제가 좀 많은 것 같은데, 이거를 이제 어떻게 바꿔나가야 되는지, 뭐 무기도 비방도 있고 그래갖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단은 누구요? 본체는 임건미님 후원 2,700원 잠시만 상원에 기다려 0화로. 주십시오. 좋습니다. 좋습니다. 본캐는 230호를 찍으신 다음에요. 네네. 일단 유니온 위주의 게임을 하시면서 그쵸. 그다음 230호를 찍는 이유는 어차피 상위 보스 가실 거니까는 이제 신부를 키우셔야 되잖아요. 235까지는 레벨업을 하시고 그다음에 신불 퀘스트를 하시면서 템을 맞추셔야 되는데 그다음 궁금한 게 무엇입니까? 일단은 젠팩은 지금 부족한 게 없나요, 지금은? 당연히 제가 원래 부족하지요. 잼은 다 사냥으로 해가지고 네네. 저자본 유저라갖고 이제 일 원래 아확 매획은 없는데 아확을 기본으로 해가지고 일단 기본적으로 5차 스킬은 메인 스킬들 있잖아요? 그거는 기본적으로 25렙 찍는 게 기본 소양이긴 하지요. 근데 일단 그거를 데벤저는 제가 5차를 몰라가지고, 뭘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은, 누가 봐도 자기도 알잖아요. 데벤저를 해봤으니까. 네, 뭘 저는 강하면 알겠습니다. 좋은지. 기본적으로 그게 기본 페이스죠. 그리고 뭐, 일단은 제가 큐브 운이 좀 좋아가지고요. 뭐, 네네. 엠블렘이랑 보조에 레드 큐브를 한 번씩 나올 때마다 던졌는데, 한 3개만에 레전을 갔어요, 얘가. 네네. 그래갖고. 이것도 생각을 좀 잘해 보셔야 되는 게, 네, 둘다 교부를 해갖고. 극한의 포스쉴드가 있지만, 다음으론 뭐가 있죠? 이게 사실, 최종템이 갈리는데, 네네. 극한의 포스쉴드가 최종으로 가는 경우도 많고요. 네네. 무인 포스쉴드라고 좀 리스크가 그거는 뭐큰 게, 씁니까? 그거는 좀 많이 나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누구요? 시공주아님 안 후원 만 좋다고요, 원 그거? 상원은 영어로. 안 좋다는 말도 좋습니다. 많아갖고. 좋습니다. 하이 패스 가능하려나요? 컨트롤이 필요하군요. 네. 그게 더 좋은데. 자기 몸이 좀 많이 약해져갖고. 컨트롤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단 그거는 뭐먼 미래로 일단 보고 있습니다. 네네. 그럼 보조 당장 하기는 좀 애매하겠군요. 그쵸. 그 다음에 템을 맞춰 나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이 정도 템 세팅까지 오셨으면은, 네. 하나씩 17성 둘둘로 넘어갈 시즌이긴 하죠. 그러면 돈이 얼마나 필요한 거죠? V당 한 30억 정도 하지 않나요, 유니크가? 20억, 30억 정도는 하나씩 잡아야 될것 같은데요. 그리고 또 뭐, 또 대변이 그 도미네이터 있잖아요. 네네. 그게 기본적으로 10% 효율이 있어가지고 그걸로 좀 바꾸려고 선순위를 잡아놓긴 했거든요. 하나는 메커를, 돈이고, 하나는 카운목이잖아요. 네네, 메커를 버리고 뭐 도미네이터로 넘어가고 싶은데, 네네. 그게 우선순위인지 아니면 뭐 무기를 더 맞춰야 되는지. 엡솔 무기도 실상으로는 어떻게 보면 가격 대비 또 괜찮긴 하거든요. 그쵸. 이거는 좀 선택 차이인 것 같아요. 그냥 이 정도면 됐다 싶고, 나중에 한 번에 좋은 거 바꾸실 거면은, 피박 무기로도 다 루시드 가거든요. 아시지요? 몰랐습니다. 피박 무기로도 다 루시드 가는 분들 많고, 방어구를 차라리 맞추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만할 것 같아요.
방어구는 어떻게 또 제가 최근에는 카루타를 에디 두 줄 해가지고 맞추긴 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30분 완작해서 만드는 건데 손재주 레벨 몇이시지요? 손재주는 직접 생각하고 있어가지고 100은 만들어놨고요. 아, 다 직접 하시려고요? 아, 그건 아니고 주음작 때문에 좀. 아, 최대한 높은 초업에 공격력이 붙어져 있는 거를 하면 제일 이상적이긴 하죠. 네, 뭐 그래서 카루타는 괜찮다고 생각은 하고 있고요. 세트는 그럼 보장 9셋에 마이 2셋으로 가시는 건가요? 네네. 아... 3카 5으로, 네. 그렇군요. 깔끔한 노작을 사가지고 최소 에디 두 줄로 해서 깔끔하게 맞추는 게 제일 이상적이긴 하죠. 네네. 직접 하실 거면은. 골클벨이냐 분노한 자쿰의 벨트냐. 아, 그 대변은 또 스타포스가 중요한 직업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대신에 두 개 차이점이 있잖아요. 잘 몰라가지고. 아, 그렇습니까? 네. 150제다 보니까 아무래도 공격력이라든지 기본적인 성향이 더 높긴 하죠. 분노한 자쿰의 벨트가. 생각 안 하고 있어가지고. 대신 골든 클로버의 장점이 또 있습니다. 스타포스가 그렇다고 들었거든요. 토드가 가능하죠. 아. 그래서 분노한 자쿰의 벨트 22성을 꼈을 때는 교환 불가지만은 골든 클로버 22성을 쓸 때는 분노한 자쿰의 벨트로 토드가 가능해서 나중에 8기가 가능하긴 하죠. 그런 이점이 있고요. 대벤저는 근데 보장 9셋에 많이 쓰기도 하더라고요. 보장은 일단 뭐 그냥 되니까 쓰고 있거든요. 9셋은 뭐 맞춰지면 좋은 거니까 일단. 아, 그렇죠 그렇죠. 큐브는 하고 있는데 뭐 깨질 수도 있고. 네. 지금은 큐브 돌리는 게 레이큐브 나올 때마다 테네가 원래 아확 20이고 네네. 그거를 좀 돌리고 있는데 일단 상하이처럼 그래도 좀 깔끔하게 하셔가지고 하시는 게 제일 이상적인 것 같아요. 무리하게 순백 구제 다 해가지고 30% 안정 안 하고 네. 어느 정도 되는 선에서 마무리하고 나머지부터 좀 맞추는 게 더 이상적이지 않을까요? 나머지 거 어떤? 직접 하실 거면은 상하이처럼요. 아, 상하이를 AD 두 줄에 추업의 공격력이 붙은 거라든지 뭐가 좋습니까? 네, 대변자 이 추업의 네, 공격력이 좋나요? 뭐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냥 초업 괜찮은 거에 공격 초업 붙은 걸 샀는데 그게 좀 부족하나요 아직은? 더 좋은 걸 사야 되나? 어떤 더 좋은 거라 그러면 3150에 공격력 붙은 거 아닙니까? 그 전이 이제 공격력 뭐가 더 좋나요? 혹시 2700 공격력 5가 좋나요? 아니면 3150이 좋습니까? 그거를 제가 잘 모르는데 저도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아... 이츠의 공격력이 1초업보다 훨씬 좋답니다. 그래도 이츠의 공격력 붙은 거 정도는 사줘야겠죠, 아무래도. 못해도. 직접 하실 거면은. 그 정도로 해가지고 사면 괜찮지 않을까. 일단 카루타부터 다시 바꾸라는 말씀이죠. 아, 카루타처럼요. 카루타처럼 바꾸는 게 아니라. 처럼요. 네네. 상하이처럼. 나머지 부위를 그렇게 해가지고. AD 두 줄 이상을 해야지 뭐 나중에 팔기도 용이하고요. 그 다음에 세트 효과를 어떻게 할지도 좀 해보셔. 3카 5웹으로 가실 건지. 네, 3카 5웹은 일단 아케인 넘어가기 전까지는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직접 하실 거면 상하이처럼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직은 30% 안작도 안 끝내가지고 저는 웬만하면 사는 걸 추천하긴 하지만은 아무래도 요새 에디 두 줄 값도 좀 장난 아니잖아요. 30% 안작이 안 팔더라고요. 매물이 없어가지고. 또 데벤저도 기다리면 또 아이템이 또 저렴하지 않습니까? 네. 비교적 저렴하더라고 제가 봐도. 사람이 안 팔렸는지 그냥 싸게 파는 사람들 많더라고요. 네. 더 궁금한 사항은 있으십니까? 그러면 그 방문은 이제 제가 이제 그 레전을 띄워놨는데 그 엠브린이랑 도도를 네네
악물을 더 띄워야 되는지 보보공으로 그냥. 아 그거는 일단 유니온하고 링크를 키우신 다음에 아이템 템 세팅을 그다음, 맞추신 다음에 그 다음 네.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셋 다 괴물이기 때문에 네. 어, 이 라인업을 먼저 도박적인 수로 메꾸는 것보다 일단 쓰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 지금 일단 쓰고요. 어, 네네. 나머지 좀 구성을 맞춰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그지 위험한 도박소보다는.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십니까? 아, 나 없습니다. 아, 아쉽긴 하지만. 아, 제가 실패할 거 알면서 왜 도전하셨습니까? 왜 신청 받으셨어요? 신청하셨어요. 아, 네네. 아, 솔직히 실패 예상 하셨습니까? 아니요, 뭐 무조건 깰 거라 생각했었는데. 그렇습니까? 저거 맛있네요. 신청 고맙습니다. 더 궁금한 점 없으면 떠나도 되겠습니까? 네네. 아, 고맙습니다. 괜찮습니다. 네.